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특별한 내용으로 꾸며볼 텐데 여름을 닭구로 사냥하는 법을 주제로 썸머 닭구 특강을 해볼 거예요. 이번 특강에는 총 10개의 브랜드의 작가님들이 만드신 귀여운 신상 여름 사냥팩 10종을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2개의 팩을 추첨으로 골라서 닭구를 해볼 건데 예쁘게 닭구하는 방법이나 꿀팁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어떤 브랜드의 여름 사냥팩이 뽑힐지 기대해주세요. 먼저 하울하기 전에 3가지 이벤트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는 더보기란에 있는 쿠폰코드 입력 링크에 들어가셔서 쿠폰코드 켈리뷰 썸머 특강 입력 시 3,000원 쿠폰을 100% 증정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니까 3,000원 쿠폰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세요. 두 번째는 유튜버 닭구 특강 기획전 전 상품을 최대 20% 할인받으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선착순 스페셜 사은품도 드리거든요. 10,000원 이상 구매 시 리무버블 스티커팩을 증정해드리고 30,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리무버블 스티커팩에 플러스 DIY 팔찌 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벤트는 썸머 닭구 특강 쿠폰 사용자 중에 결제 금액 상위 5명을 선정해서 적립금 최대 20,000원을 증정해드립니다. 우등생 선정 기간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니까 이번 썸머 닭구 특강 대박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세 가지 이벤트 다 참여하셔서 할인, 스페셜 사은품, 그리고 적립금까지 차곡차곡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을 위해 우리 10분의 작가님들께서 열심히 만드신 이 여름 사냥팩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은하네 작업실의 여름 사냥팩, 실내에서 더위 나기 팩입니다. 볼까요? 이렇게 바람 부는 뒷마당, 이렇게 다 뒷돼지, 배경으로 쓸 수 있는 뒷돼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더위 나기, 그리고 더운 날엔 집이 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원함이 필요해. 이렇게 4장의 실 스티커가 들어있고 이렇게 선풍기, 튜브, 수박, 얼음, 각 디자인당 동송 2장씩 총 8장이 들어있어요. 패키징 구성이 좋고 도안도 너무 귀여워서 여름에 딱 어울리는 스티커네요. 저도 집 나가면, 더울 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주의라 집순이인 저한테 딱 맞는 여름팩입니다. 무엇보다 이 뒷돼지가 대박인데 이게 모조지 스티커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어떡하죠? 이렇게 뜯어서 붙여가지고 배경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 도무송 스티커는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재질이라서 메모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도 좋고 여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팩이에요. 다음은 판타폴의 여름 사냥팩 마족의 여름나기 스티커 팩입니다. 마족 베리스, 그리고 종곰이는 더워, 그리고 마족 종곰, 이렇게 실 스티커 3장과 키치한 느낌의 불타는 모조지 6종, 각각 2장씩 이렇게 6종이 구성되어 있고 이건 서비스로 하나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판타폴의 새로운 캐릭터 마족 소녀 베리스라고 하는데 베리스의 집에서 그냥 혹독한 여름나기를 하고 있는 종곰이들입니다. 이 그림이 너무 더워 죽겠는 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더위를 견디다 못해 이게 뿔과 날개가 생긴 마족 종곰이들과 이 도도한 표정의 베리스 스티커, 그리고 이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은 모조지 스티커로 예쁜 여름 닦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코하기 좋은 작은 피스의 스티커도 많아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이건 약국 봉투가 아니에요, 여러분. 러브미모의 여름 사냥팩 금붕어 방울팩 봉투인데 너무 신박하고 예쁘죠? 이렇게 열어보면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도톰한데? 이렇게 버블, 그리고 금붕어, 별로 돼 있는 씰 스티커 두 장, 그리고 이렇게 모조지 스티커, 샌드 종류별로 두 장씩 해서 8장 이렇게 들어있는데, 일단은 색감이 여리여리하고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약간 물 빠진 아련한 느낌이라 흔하지 않아서 매력이 있네요. 그리고 모조지 스티커도 이 재질이 이 안에 글을 쓰거나 배경으로 붙여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데코에 활용하기 좋은 스티커 팩입니다. 다음은 Something Beloved의 여름 사냥 팩 블랭크북 오션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멀티 바인더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열어서 속지를 끼우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는 다이어리인데, 여기에 이렇게 무지 속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알파벳 스티커가 이렇게 여름 느낌의 알파벳 스티커 5종이 들어있습니다. Something Beloved 쉐이커 다이어리 하면 보통 우리가 정사각형이 떠오르는데, 이거 20공 바인더 다이어리예요. 자세히 보시면 엄청 다양한 모양의 스팽글들이 섞여 있는데, 소리 들리시나요? 파도 소리 같죠? 이 쉐이커 다이어리는 소리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임택이나 사진을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있어서 지금까지 Something Beloved에서 못 봤던 스타일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알파벳 스티커는 손글씨 느낌의 엄청 동글동글한 글씨체인데, 이렇게 섞어서 붙이면 여름 다꾸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 다이어리에 속지 그리고 스티커까지 완전 실속형 팩입니다. 이건 딩가마트의 여름 사냥 팩입니다. 얼음 맥주, 그리고 아쿠아리움, 워터파크까지 이렇게 실 스티커 3장과 이렇게 미니 스티커 2장이 들어있는데, 여름에 자주 갈만한 장소를 주제로 만든 스티커예요. 아쿠아리움은 이렇게 반짝이는 별빛 코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영롱하고 예쁩니다. 딩가마트 스티커 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까워서 못 쓰겠다거든요. 디자인 퀄이랑 재질이 좋아서 소장만 하고 스티커북에 넣어놔도 뿌듯한, 저한테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인데, 실제로 지금 못 쓰고 있는 스티커만 3개가 있어요. 이번 스티커도 디테일이 너무 좋고, 각각 테마에 맞게 피스도 엄청 많아요. 그 뒷대지를 보시면 숙고하기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고하기 좋은 뒷대지와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피스들이 있어요. 이런 미니 스티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팩 구성이 너무 좋고, 사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폴리의 여름 사냥 팩, 폴리의 여름 스티커 팩입니다. 이렇게 실 스티커 4장, 그리고 명암을 함께 넣어주셨네요. 그리고 미니 스티커, 곰돌이 얼굴이 그려진 미니 스티커 2장, 그리고 모조지 스티커 2종, 각각 3장씩 총 6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실 스티커 볼까요? 이게 제목이 안 적혀 있는데 아마 이 스티커 안에 있는 이 영어가 제목일 것 같아요. 먼저 폴리비치라고 써있는데, 해변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곰돌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워터멜론, 여름엔 또 수박다꾸가 필수죠. 수박다꾸 할 때 쓰기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핫썸머, 여러분 역시 더울 때는 이렇게 에어컨 아래에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메로나 먹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이제 레이니 데이, 장마철에 비 오는 날에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아까 폴리비치 그리고 레이니데이에 함께 대포해주면 좋을 것 같은 이 모조지 스티커까지 골고루 들어있는 알찬 팩입니다. 여름 느낌이 잘 담겨있고 작은 스티커도 많아서 일상닦구나 먼슬리에 활용하기 좋은 팩이에요. 이건 달해의 여름 사냥 팩, 여름의 기억 스티커 팩입니다. 제가 먼저 이거를 열어봤는데 와 디자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를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실물로 받아보니까 와 몇 배는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실스티커 먼저 보면 우리의 여름방학 그리고 여름밤의 편지 배달 그리고 이건 같은 또 제목의 우리의 여름방학 스티커는 달라요. 그리고 바다 우체국까지 거기에 모조지 스티커 2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동화 같은 느낌의 몽글몽글한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스티커 한 장의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일러스트 디테일이 좋고 큰 스티커들이 많아서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 스티커를 돋보이게 해주는 이 뒷돼지 디자인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 대박이죠?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이 뒷돼지 그리고 여름밤에 편지 배달 뒷돼지 그리고 이것도 엄청 예쁘죠? 그리고 이런 우표 모양 커팅 이런 커팅도 굉장히 센스 있어요. 앞으로 달에서 어떤 예쁜 스티커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팩입니다. 다음은 딸기 크림의 여름 사냥 팩 썸머쿨 팩입니다. 귀여운 수박 스티커 먼저 폼폼 수박 알파벳 숫자 스티커 각각 한 장씩 이렇게 두 장 그리고 폼폼 바다 알수스 각각 한 장씩 두 장 이렇게 블러 처리된 것 같은 뽀시시한 이렇게 수박 스티커 한 장 같이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리지널 소소 알파벳 한 장 이렇게 귀여운 수박 스티커까지 총 7장이 들어있어요. 여름에 수박 닦고 하실 분들한테 무조건 필수인데요. 이렇게 모이면 수박 닦고 하나 뚝딱 나오겠어요. 숫자 스티커까지 같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롱하고 반짝이는 폼폼 바다는 여름에 해변 닦고 할 때 쓰면 예쁠 것 같고 거기다 이 투명한 느낌의 블러 데코 스티커까지 팩 이름처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쿨한 여름 느낌이라 가지고 있으면 여름 닦고 할 때 손이 자주 갈 것 같고 다양한 종류의 스티커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이건 콩둥이네 여름 사냥 팩 2023 여름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실 스티커 6장 그리고 사각 스티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 스티커를 먼저 보면 비 오는 날에 쓰기 좋을 것 같은 오리와 우산 그리고 휴가나 수영장 간 날 쓰면 좋을 것 같은 수영장 이건 서핑인데 제목이 서핑이에요. 파도가 보기만 해도 엄청 시원하죠. 물고기가 은근 시선 강탈인데 전 서핑 해보고 싶긴 한데 물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직 시도를 못 해봤어요. 대리만족이 되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박. 여름에는 이런 수박 스티커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더라고요. 이건 다꾸할 때 함께 데코하기 좋은 작은 피스로 구성된 투명 조개 그리고 투명 레인입니다. 홍둥이네 여름팩은 이렇게 캐릭터도 동글동글 귀엽고 다양한 크기의 피스가 있어서 다꾸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스티커를 찾고 계신다면 이 홍둥이네 2023 여름 패키지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젤리코르 여름 사냥팩 듀이미 여름 조각 스티커팩입니다. 실 스티커 4장 그리고 모조지 스티커 1장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 스티커는 이렇게 모래 아래 별을 뿌려놓은 듯한 은하수 느낌의 샌드스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 예쁩니다. 디자인을 볼까요? 다양한 빙수가 그려져 있는 차가운 과일 빙수. 이건 청초하고 귀엽게 생긴 은방울꽃이 가득한 밤의 은방울꽃. 그리고 바다 다꾸할 때 붙이기 좋은 여름 진주조개. 이 여름조개 모조지랑 함께 다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바다 생물과 휴가를 즐기고 있는 캐릭터가 그려진 여름 바닷가까지. 듀임 스티커 장점은 피스가 정말 많고 디자인이 다양해요. 그림도 러프한 느낌이라 손그림으로 그린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먼슬리에 쓰거나 심심한 빈 곳 채워주면 포인트도 되고 스티커 피스가 많아서 가성비가 좋고 실용적인 팩입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젤리크루 여름 사냥팩 하울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여름 팩은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높고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팩을 사도 다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꾸할 팩 두 개를 뽑아볼 건데 제가 미리 이렇게 메모지에 브랜드 네임을 적어놨어요. 이걸 접어서 지금 바로 뽑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딸기 크림과 판타포레가 뽑혔습니다. 어떤 다꾸가 나올지 엄청 기대가 되는데 예쁘게 여름 다꾸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딸기 크림 썸머쿨팩으로 수박 다꾸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수박에 어울리는 마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톰보 ABT 듀얼 브러쉬 845, 173, 그리고 195번을 이용해서 직접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선을 이용해서 수박 느낌으로 공간을 나눠봤는데 그냥 이렇게 다꾸를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집에 흔히 있는 화이트 있죠? 이 화이트를 이용해서 양 옆에 정말 테이프를 뜯은 것 같은 효과를 줘볼게요. 이게 흰색 펜으로 하면 더 정교하게 잘 되긴 하는데 이 배경색이 강할 때는 이게 여러 번 칠을 해야 돼서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화이트로 한 번에 하는 게 편합니다. 이건 작년에 수박 다꾸하고 남은 짜투리 스티커인데 좀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붙여보고 싶었던 이 폼폼 수박, 워터멜론이라고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 처리된 여리여리한 스티커는 배경에 깔아주고 그 위에 진한색의 스티커를 붙이면 위에 있는 친구들이 더 돋보이고 좋아요. 이렇게 일기까지 다 적어봤는데 이 비어있던 공간을 톰보 ABT 듀얼 브러쉬 803번으로 색을 채운 후에 그 위에 글을 쓰니까 더 시선이 집중되고 잘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유태 스티커도 이 위에 얹으면 훨씬 더 눈에 띄겠죠? 이런 팁 다꾸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파벳 수차 스티커가 예쁜 딸기 크림의 썸머 쿨팩으로 수박 다꾸를 다 해봤습니다. 다음은 판타폴의 마족의 여름나기 스티커팩으로 다꾸를 해볼건데 이렇게 화려하고 색이 강렬한 디자인의 스티커에 디테일한 무늬나 모양이 많은 마테를 쓰면 너무 정신없어 보이기도 하고 양쪽이 다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마테를 최대한 얇고 단색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굳이 마테를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마테를 그냥 최외곽에 붙이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 마테 넓이만큼 안으로 살짝 들여서 붙여줬어요. 그리고 스티커 테마색인 레드와 퍼플을 양쪽에 배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여봤습니다. 분위기 엄청 핫하죠? 막 열기가 느껴지는데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 친구 이름이 베리스예요. 그래서 베리스라고 영어로 여기 이름을 꾸며볼 건데 사쿠라 갤리롤 스타더스트 반짝이 펜을 사용해 볼게요. 그 전에 지그 메모리 시스템 브러쉬에이블스 듀얼 팁 마크 091 플래티넘으로 한번 베이스를 써놓고 그 위에 이걸로 채색을 하는 게 도중에 망칠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꾸며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기 쓰고 닦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딸기 크림, 썸머 쿨팩, 판타포레, 마족의 여름나기 스티커팩으로 다꾸를 다 해봤는데 여름하면 파랑색이나 초록색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렬한 레드도 여름 다꾸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여름을 다꾸로 사냥하는 법을 주제로 젤리크루 10개 브랜드의 여름 사냥팩 하울이랑 다꾸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꿀팁도 알려드렸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벤트 3가지 잊지 않으셨죠? 이벤트 참여하셔서 쿠폰, 할인, 스페셜 사은품, 그리고 적립금까지 다 받아보시고 알찬 여름 사냥팩 구입하셔서 예쁜 다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